지금 마지막입니다. 오늘 있는 반대편 스타일을 읽을게요. 두 번 읽어줄게요. 으차차차. 이쪽 이거죠? 이쪽도 읽었고, 이것도 읽었죠? 이것도 읽고, 이거죠? 반모섬에 있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은 붙잡혀서 이거 이것도 요한. 여기도 할게요. 반모섬에 있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계시록. 요한을 붙잡아서 반모라는 섬으로 흘러갔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을 대신해서 반모라는 섬에 간 쉽게 됐었어요. 반모섬에서도 요한은 기도하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과 힌두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소리는 흐르는 물 같았어요. 얼굴은 부서진 해 같았어요. 두 개 나오겠죠?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사랑하도록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님이시라고 편지에 썼어요. 요한이 하늘나라 를 보았어요. 요게 시록. 반모섬에서 요한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비늘로 도로 쓰인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적혀있는 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펼쳐주신 책을 보고 요한은 그것을 모두 글로 적었어요. 요한은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근전도 보았어요. 그곳은 예수님의 책의 이름이 긴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하늘의 궁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에서 맑고 맑은 강물이 흘러나왔어요. 그곳은 우리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려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네요. 요한이 본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게 될 거였어요. 예전에 갈릴리 바다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었어요. 그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도 아름다운 하늘나라
이 생각하면 다시 오실 사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요. 끝이네요.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언니는 먼데베소들이 이 같은데 어딨어요? 재수 나올 거면 다음에도 보여요. 안녕!